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예. 가을이 익어가고 있는 이런 얘기 하려니까 잘 안 나네. 평소에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예. 네. 날씨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좋더군요. 아, 너무 좋죠. 너무. 네. 참. 이렇게 좋은 날씨에 네.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 저희나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뭔가 좀 삶에 대한 다른 좀 숙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날씨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찾아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를 보러 찾아오신 걸로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오늘 이분 때문에 많이 모였을 겁니다. 요즘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예. 조선제일검을 넘어서 네. 동아시아 제일검을 제치고 이제는 월드예요? 월드? 거의 뭐 저 월드 클래스로 떠오르고 있는 네. 이재용 회계사님. 회계사님. 예. 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두 회사 예. 왓챠와 오늘의 집을 예. 설마 뵈실까? 그럼 왜 왓챠 오늘의 집은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필 이 두 회사를 골라왔는지도 네. 여쭤보죠. 네, 오늘은 왓챠와 오늘의 집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가끔씩 냉정하게 또 재미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이재용 예. 회계사님 나오시는 날은 이 프로가 말을 줄이는 날이죠. 오늘은 그냥 계속 들으려고요. 네, 듣기만 하겠습니다. 네. 예. 이재용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예 입틀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거? 아.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왓챠 이야기. 네. 왓챠와 오늘의 집. 두 개 회사 집. 갖고 왔습니다. 네. 그 두 예. 개가 네. 왜 마음에 안 드셨죠? 아, 이 두 개 회사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뭐 항상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회사만 가져온 건 아니고요. 예.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교육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네. 교육업체를 하면서 이제 마음에 불편했던 게 이제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고통스럽고 막 하지만 해야 되고 예. 이제 하지만 인간의 네. 본성은 호모 루덴스 이제 즐기는 인조이하는 네. 노는 것이 이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면 예. 이제 OTT 서비스 뭔가 영상을 보고 내 재밌게 노는 거 네. 그리고 오늘의 집 아 내 집 구경하면서 아 나 앞으로의 내 미래를 어떻게 집 예쁘게 꾸미는 그쵸? 거 그렇죠 나 앞으로 어떻게 꾸밀지 뭐 예. 심심할 때마다 이제 들어가서 보는 거 그런 것처럼 뭐 오늘 이제 두 회사가 어쨌든 다른 우리 유저들의 이제 여가 시간을 차지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플랫폼이란 콘텐츠 플랫폼이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아~ 교육하고 달리 네. 둘 다 언더스탠딩 때문에 어려워졌구나.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언더스탠딩의 경쟁사는 왓챠와 오늘의 집일 수도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즐기기 위해서 언더스탠딩을 트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 네, 예. 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예. 왓챠가 어려워진 게 우리 때문이었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네. 죄송한 업체들 하나둘이 아니고 어떡하나. 자, 예. 하나씩 보죠. 예. 예. 네, 오늘 현황들 네. 한번 간단히 일단 두 회사 현황 보여드리고 자세한 재무제표도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왓챠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투자 받았을 때 기업가 제가 한 3천억 정도였고요. 오늘의 집은 한 2조 원 정도입니다. 네.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일단 뭐 투자 유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매출액이 작년도 매출액이 662억 원에 영업적자가 예. 한 200억 가까이 됐었고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1176억 원에 마이너스 385억 원 예.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적자만 보면 뭐 기업 규모도 인원수도 그렇고 딱 두 배 정도 차이거든요. 그러네요. 매출 두 배, 적자 두 배, 임직원 수 두 배. 그러면 기업 가치 여기 3천억이면 오늘의 집 6천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네. 근데 왜 왓챠는? 네. 심지어 지금 3천억 원에 지금 투자 유치를 이제 4-5천억 하겠다고 진행 중인데 네. 상황이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왓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천억 원, 2천억 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경영권을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오늘의 집은 불과 최근에 네. 올해 한 5월인가요?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받았어요. 그때 기업 가치가 2조 원 정도였거든요. 2천억 원을요? 네. 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 지금 5월, 6월이면 이제 혹한기가 시작될 텐데 예. 어려운 시점에 투자를 2천억 원을 2,300억이었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은 예. 안 나는데 그 정도 금액을 2조 원 밸류를 찍고 받았어요. 그런 거 보면 이상하다. 이 두 회사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매출이 겨우 두 배 정도 차이 나 보이고 예. 적자도 뭐 여기도 적자 심한데 여기는 왜 2조 원이고 여기는 왜 3천억이야? 그러네. 네. 그 차이를 오늘 재무제표로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야, 뭘까? 네.
MAU가 차이가 있어서. 뭐 여기는 MAU 차이 있을 수 있는 게 왓챠는 예. 어차피 유료 플랫폼입니다. 결제하고 들어가봐야. 아, 그렇지, 네. 첫 달은 무료긴 그렇지. 한데 둘째 달부터 예. 무조건 결제해야 되고 예. 오늘의 예. 집은 그냥 가서 구경하면 되니까 MAU 차이는 뭐 많이 나는 게 당연한데. 네. 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뭐 그냥 그 스토리의 규모의 차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왓챠는 뭐 이래봐야 그냥 네. 저 가입자들 좀 늘어나는 정도지만 왓챠는 네. 경쟁자가 많다. 오늘의 집도 뭐 많을 수는 있는데 오늘의 집에서는 지금이야 인테리어 소품이나 팔고 가구 팔고 하지만 나중에는 집도 팔 수 있잖아요. 오늘의 집에서 야 그러니까 집도 팔면 상상을 하기에 나름인데. 맞습니다. 그럼 네. 뭐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네. 있고요. 예. 제 생각에는 현재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를 얼마나 잘 버틸 만한 체력이 있느냐. 네. 똑같은 뭐 적자 비율은 비슷하거든요. 적자 비율은 비슷한데 현재를 그냥 누구는 현재를 버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 누구는 내 돈 없어도 잘 버틸 것 같은 회사거든요. 그 차이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자세한 건 네. 숫자를 보면 이해하실 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왓챠부터 빠르게 볼게요. 왓챠 같은 경우는 매출액 증가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377억 원에서 662억 원으로 76%면 사실 뭐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30% 때는 뭐 우리 항상 보셨다시피 스타트업에서 그렇게 막 이상한 숫자는 아닙니다. 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매출이 그리고 많이 늘었네요. 네, 매출 예. 많이 늘었어요. 나름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은 이 회사가 2022년에 IPO 하는 게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좀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가끔 이제 손익계산서 보다가 아, 여기에 금융 비용이 1,100억이고 영업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300억이네 이런 거 보고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요. 사채 썼나 하는 느낌이죠. 네, 네. 뭐야? 요 금융 비용이 왜 들어?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IPO를 하기 위해서 국제회계 기준으로 전환한 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국제회계 기준으로 전환을 하면은 예. 이건 그냥 뭐 사실 뭐 큰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보통 전환상환 우선주 내지는 전환사채 뭐 예. 어쨌든 예. 특정한 주식으로 이제 투자를 받는데 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게 자본이었다가 아. IFRS를 하게 되면 부채로 바뀌어요. 예. 부채를 바뀌면서 매년 시가평가를 합니다. 매년 시가평가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투자 라운드를 밟을 때마다 시가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시가 평가했더니 부채가 왕창 커진 거야. 아, 그래서 네, 원래는 자본이었으면 시가 평가 안 하거든요. 네. 일반 기업 옛날 기준에서는 시가 평가 안 하는데 상장하려고 국제 기준으로 바꾸다 보니까 자본이었던 이 전환상환 우선주라는 이 주식들이 부채로 올라간 거예요. 예. 근데 부채로 올라갔는데 부채를 시가 평가했더니 시가평가하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식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는 매년 투자 라운드 커지니까. 탈 때마다 올라가니까. 예. 그럼 부채가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 부채가 있었는데 시가평가했더니 1,500억으로 늘어난 거야. 예. 그러면 그 회사의 적자는 1,000억이 생깁니다. 적자가요? 네. 그거는 현금 적자가 아니라 그냥 회계상 적자예요.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뭐 그러니까 뭐 회계적으로 그 회계적으로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가 못 알아듣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네. 오늘 메인 테마가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 네. 쉽게 말해서 이건 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네. 현금이 나가지 않는 회계상 적자다. 네. 그냥 전환상환 우선주라고 하는 게 일종의 네. 스톡옵션 같은 거라서 네. 나중에는 그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네. 그냥 내 돈 돌려줘라고 할 수도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라서 내 돈 돌려줘라고 할 수도 있으니 부채로 잡는 그렇죠 그런 컨셉인데 그걸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회계적인 네. 용어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전환 주식으로 바꾸든지 돈으로 받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회계에서는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 네. 그 파생상품의 가치를 평가해 보면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내가 가진 파생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예. 주식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실현된 가치는 아니에요 그냥 시가가 올라갔을 뿐이에요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발행한 발행사 입장에서도 실현되지 않은 나의 우리 내가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예. 그냥 회계상으로 그냥 비용 잡아놓고 부채 늘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회사 주식 30%로 바꿀 수 있는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옵션 달린 전환상환 우선주가 네. 있으니까 네. 그거는 우리 회사 가치의 30% 정도가 우리가 빚지고 있다라고 네. 가정하고 빚지고 있는데 그게 뭐 전환한다고 해서 회사가 돈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주식 주면 돼요. 근데 재무제표는 네. 그렇게 잡힌다. 재무제표는 그렇게 잡혀요.
네. 그럼 뭐, 주식으로 전환해도 부채로 잡. 네. 그러면 그때는 그 보통주로 전환하. 그러니까 이미 주식이긴 한데 예.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하더라도 네. 뭐,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어, 당신 주식 다시 종이 주세요. 다시 드릴게. 보통주로 해줄게. 끝. 그럼 당신들은 그 보통주 가지고 나중에 우리 상장하면 주식시장에서 파세요. 그러면 이런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그 금융 비용이나 이에 따른 단기순 손실은 네. 무시하시면 그냥 전환 상황 우선주를 네. 발행해서 투자를 받았으며 네. 요즘 기업 가치가 많이 커졌구나라는 네. 뜻으로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현금 나가는 비용은 아니니까 대세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회사 네. 단기순 손실 너무 크다고 막 뭐라 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네. 영업이익만 봐라. 예. 네. 일단은 그렇고요. 조금 네. 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진도를 나갈게요. 네.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일단 이것만 보면 크게 뭐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다는 게 매출액 상승 괜찮고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30%면 뭐 그렇게 막 최악은 아닌 스타트업 입장에서 예. 유지, 그리고 또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3% 정도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상세 내역을 보죠. 비용의 상세 내역. 비용의 상세 내역을 한번 보자 예. 봤더니 네. 제가 노란색 처진 게 이제 우리 메인 비용인데 봤더니 컨텐츠 수수료랑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가 요 두 개의 합계가 이 회사에선 메인 비용이에요. 이게 뭐냐? 컨텐츠 수수료. 네, 컨텐츠 영화 뭐 사왔을 때 사와니까. 내는 돈 네. 그런 건가요? 그게 불가피하고. 아. 그게 지금 보니까 제가 유추하건데 이거를 쓸 때마다 비용으로 내는 컨텐츠가 있고요. 네. 그냥 사왔다가 감가상각 감가상각하면서 비용 처리되는 컨텐츠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송출할 때마다 요거는 뭐 사와 가지고 꺾이는 거니까 어쨌든 이 회사 입장에서 컨텐츠 예. 비용이거든요. 예. 이 회사 두의 비용의 합계가 매출액 대비 한 57%였는데 한 60% 정도로 올랐어요. 네. 막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렇지만 매출 이게 회계상으로 좋아지려면 매출액보다 컨텐츠 관련 비용이 적게 늘어나는 게 좋겠죠. 그렇겠죠. 네, 적게 늘어나는 게 좋겠지만 네. 어쨌든 대충 우리가 영화를 뭐 구독료를 내면 그거에 한 60% 정도는 컨텐츠 비용으로 나간다. 아, 요. 네,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구독자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네. 더 다양하게 갖고 오려고 돈을 더 쓰고 있다. 그렇죠. 이게 뭐 돈을 더 썼는데 구독자가 더 많이 늘었으면은 매출액 좋은데. 대비 이제 비용이 줄었을 텐데 네. 이게 내가 열심히 사온 거보다 사온 거보다 구독자가 생각보다 좀 덜 늘어나네. 네. 아. 네, 그거를 이제 보여준 지표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뭘 예. 보셔야 되냐면 오늘 제가 보여줄 장표가 많습니다. 네. 현금흐름표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 현금흐름표 보면 보통 제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 요게 이제 사업하면서 요 합계가 제일 윗줄에 있는 합계가 플러스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 와차는 플러스예요. 근데 최악은 아니거든요. 예. 최악은 아닌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 활동도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이 판권의 취득이라는 이 투자 활동의 현금 유출액이 있습니다. 즉 판권 사오는데 예. 한 해 270억 쓴 거예요. 작년에는 네. 123억 썼는데 예. 이 판권이라고 하면 사오는 거죠. 사와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송출하게 되는데 예. 판권을 123억 어치 쓰다가 네. 270억 원 어치를 쓴 거예요. 저게 아까 봤던 컨텐츠 상각비 원가죠. 예. 원가 중에 하나로 예. 되는데 예. 사와야 되니까 뭐. 지금 얘는 지금 보시면 판권의 취득 금액 증가율이 119%입니다. 비용이 늘어난다. 야, 비용 영화 사오느라고 그러니까 회계상 비용보다 앞서서 네. 현금이 먼저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그 무슨 말이에요? 그 회계상 비용은 네. 판권을 사와서 예. 무형자 판권이라는 이름의 무형자산을 쟁여놨다가 예. 그 계약 기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판권 2년이건 3년이건 2년이면 판권 예를 들어 100억 원어치 사왔으면 50억 50억 이렇게 비용을 잡고. 아, 알겠어요. 3년이면 예. 33억씩 잡는 예. 거예요. 예. 감가상각 그쵸. 매년 그 감가상각은 예. 현금이 나간 시점보다 좀 뒤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지금 현금이 이게 비용보다도 현금이 더 앞서서 빨리빨리 발생해야 되는 기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고객들 좋은데 예. 우리가 미래도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려면은 예. 판권을 미리미리 사와서 쟁여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손익계산서는 좋다 이거야. 그 손익계산서 사실 완전 배드는 아니에요. 나쁜 매출력 성장률 괜찮고 예. 영업적자 30%면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 비즈니스의 특성상 이제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금까지 커버할 수 있어야 안전한 회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영업 활동에서 벌어들인 캐시가 5억 5천이거든요. 예. 현금으로 표해서. 예. 근데 5억 5천 벌어서 270억을 커버해야 되는. 그래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영업 활동 현금흐름이 270억 원 이상 나와줘야. 그러니까 아. 그렇게 컨텐츠를 조달하는데 돈을 썼으면 네. 더 많은 구독자 가입자가 생겼었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근본적으로 더 많은 가입자, 더 많은 매출액이 나와서 저희는 이 구조를 매우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거 먼저 선 비용 지출하고 아, 그렇죠. 그럼요. 네. 한 건 저희가 사온 네. 거거든요. 물론 네. 절찬리에 판매는 네. 되고 있으나. 네. 여전히 적자입니다. 네. 비싸게 사와가지고 네. 그렇죠. 예상만큼 그 매출액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 안 나와주면 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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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챠의 마음과 언더스탠딩의 마음은 네. 그럼 우리 비슷하다. 현금 영업분의 현금을 보면 엉망이구만 이렇게 보는 거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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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OTT 비즈니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이유가 네. 눈에 보이는 손익계산서보다 항상 현금이 펴요. 근데 현금이 왜 비냐면 지금 현재도 중요한데 미래를 위해서 계속 투자해야 되는 비즈니스란 말이죠. 네, 현금 네. 판권은 계속 사와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넷플릭스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예. 넷플릭스도 안전하지 않은데 왓챠는 우리나라에서 뭐 1, 2위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 매출액으로 지금 이 판권 왜냐하면 이제 판권을 사오는 것도 경쟁이 붙어서 계속 값은 올라갈 텐데 예. 그걸 커버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 뭐 IPO도 어려워지고 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단순하군요. 네. 그 콘텐츠료를 비롯한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네. 구독자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지는 못하는. 그렇죠. 물론 뭐 상당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래서 적자가 더 쌓이는 구조다. 그렇죠. 네. 많은 비즈니스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더 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업종에 따라 네. 좀 현금 캐시를 늦게 줘도 되는 기업이 있고 네. 앞에 써야 되는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아 앞에 써야 되는 비즈니스 힘들죠. 늦게 줘도 되는 대표적인 게 쿠팡입니다. 그렇죠. 네. 쿠팡 한 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쿠팡은 그냥. 적자가 1조가 나도 괜찮아요. 왜 네. 늦게 줘도 되니까 팔리는 만큼 먼저 돈 들어오고 네. 팔렸다가 나중에 한두 달 후에 정산하면 되니까 네 괜찮은데 항상 남의 돈이 몇 조씩 있죠. 그렇죠. 근데 그 현금을 앞단에 써야 되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비즈니스 네. 예상보다 성장률이 더 많이 나와야죠. 네. 손익계산서도 더 좋아야 되고 네.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남들보다 훨씬 이제 좋게 나와줘야 네. 그나마 뭔가 생존 입에 풀칠이 가능하다. 버티고 있다가 줬어야 되는데 먼저 다 줬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도 판매 대행을 해야지 우리가 사와서 파는 건 안 된다고 100번을 네.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 진짜. 네. 그게 네? 진짜 중요하다. 네. 네. 그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네. 넷플릭스 재미도 살짝 가져왔거든요. 네. 그럼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 예. 주가 추이거든요. 5년 동안의 주가 추인데 이 회사가 이제 2018년부터 21년까지 항상 우상향했어요. 예. 뭐 등락은 있었지만 그러다가 21년 만에 한번 미끄럼틀을 타고 네. 22년에 한번 미끄럼틀을 더 타거든요. 뭐 22년 미끄럼틀 타는 거야 모든 주식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네. 뭐 5월, 6월쯤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21년 말에 왜 미끄럼을 탔냐? 그 이유는 역시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넷플릭스가 뭐냐? 넷플릭스가 네. 넷플릭스 재무제표. 네,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네. 매출액 어마어마하고요. 41조. 지금 환율 대충 1,400원에 환산해. 요즘 환율을 어떻게 환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맨날 바뀌니까. 네. 근데 대충 한 1,400원에 환산을 해 봤을 때 매출액이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3년 동안 28조, 34조, 예. 41조. 예. 매출액 성장률 괜찮고요. 예. 매출 원가율도 이제 아까 그 왓챠에서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왓챠도 아까 콘텐츠 비용이 한 60% 정도 나왔는데 예. 여기도 그 정도 비슷해요. 비용을 네.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여기는 매출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1%.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려면 이 정도 네. 사이즈가 나오지 않거나 네. 아니면 가져오는 게 타율이 높거나 네. 진짜 재밌는 것만 탁탁 가져와서 해야지만 가능한 비즈니스인데 왓챠는 그렇죠. 그러기가 뭐 영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좋은 거는 보는 눈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티셔츠 만 원어치 사와서 네. 12,000원에 팔면 손해죠. 네. 왜냐하면 그 2,000원 가지고 사무실 운영해야 되고 안 기자 저 월급 예.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예. 그러나 1조 원어치 사와서 1조 2,000억 원에 팔면 신나죠.
고정비. 어, 공원 이익이 높은 거잖아. 비율은 똑같은데. 그 네. 마진 비율은 똑같은 듯고 소비자는 그래서 똑같이 느끼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넷플릭스 좀 더 네. 말씀드리면 네. 아까 지금 좋은 것만 말씀드렸잖아요. 21%. 근데 주가는 왜 빠졌냐? 네. 네. 주가는 왜 빠졌냐 보려면 자료 조금만 띄워 주세요. 손익계산서만 보면 남부러울 게 없는데 네. 남부러울 게 없는 이 회사가 왜 떨어졌냐를 저도 살짝 봤더니 지금 요건 현금흐름표거든요. 예. 현금흐름표를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영업활동일 인한 현금흐름의 합계가 네. 적자였다가 흑자였다가 약간 흑자로 바뀌어요. 예. 왜냐하면 이 회사는 아까 그 왓챠에서는 판권을 사오는 걸 투자활동에 넣었는데 네. 넷플릭스는 영업활동에 넣었거든요. 직원 인건비로 생각한다는 거죠? 뭐 영업활동의 필수적인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는 콘텐츠를. 거죠. 콘텐츠를.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회사의 판단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예. 그 콘텐츠 자산, 콘텐츠 자산을 사오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단위를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시죠? 예. 제가 환산을 했어요. 콘텐츠 취득 금액을 한 24조 정도 써요. 24조를 쓴다고요? 네. 아까 그 매출액이 지금 41조인 회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쓰니까. 예. 41조인 예. 회사가 콘텐츠 취득하는데 24조 정도 씁니다. 전 29년에는 19조, 16조, 24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콘텐츠 취득의 증가율이 50% 정도 됐습니다. 전년도 와. 대비. 전년도 대비 50% 늘었다는 말은 아 예. 우리 내년이랑 내후년에 매출액 증가율을 50% 정도는 예상해요. 이런 말이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콘텐츠 취득한 것 대비해서 예. 매출액이 많이 늘어줘야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적자가 영업 적자가 안 나거든요. 예, 예. 증가를 해요. 근데 21년 매출액 증가율을 보니까 19% 올랐어요. 이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지표였던 거야. 왜? 야, 니네 콘텐츠 투자를 50%를 늘렸는데 매출 증가율이 19%밖에 안 늘어? 그렇지. 그렇다는 말은 지금 있는 이 손익계산서는 예쁘긴 한데 예. 너네 내년이랑 내후년 손익계산서 망가지겠네. 왜냐하면 지금 산 이 24조의 콘텐츠가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이 될 텐데. 그렇죠. 그게 비용 처리되면 너네 매출액 요 정도 증가율로는 매출액 증가는 19%인데 비용은 50%씩 증가할 거니까 매출 원가는. 그럼 너네 내년 내후년에 손익계산서 안 좋아지겠네. 그게 투자자들 눈에 딱 걸린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꺾인 게 약간 이제 OTT 비즈니스라는 게 약간 저는 살얼음을 걷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걸 균형을 맞춰야 돼. 콘텐츠를 취득하는 것과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그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콘텐츠를 취득한 것보다 매출액 증가율이 높으면은 주가가 오르는 거고 그러면 예. 감사한 건데 콘텐츠 예. 취득한 것보다 매출액 증가율 낮아버리면 네. 이렇게 살얼음이 깨지듯이 확 빠집니다. 근데 매출이 늘지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변덕장이 소비자들. 근데 그러니까 그걸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우리 이만큼 많이 만들어서 그래도 뭐 하나는 걸리겠지.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하나는 나오겠지 1년에. 우영우 나오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양으로 많이 승부를 해서 이제 개 중에 하나 터지는 전략으로 이제 많이 가. 근데 예를 네. 들면 계속 감가상각으로 없애긴 네. 하지만 네. 영화가 사온 자산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네. 더 이상 안 떨어도 되는 영화 자산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럼 그게 계속 쌓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 있는 게 많으니 네. 조금 더 유리한 구조가 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쌓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예. 뭐 쌓이면 근데 이게 그 콘텐츠라는 게 우리 유튜브도 그렇지만 휘발성이 강합니다. 아무리 명작을 만들어놔도 네. 한 1, 2년 보면 그 다음 보는 사람 잘 없어요. 매일 느끼면서 그래요. 우리 1년 전에 만든 거 보십니까? 네, 1년 전 안 봐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네, 네. 물론 같은 비용 들여서 만드는데 좀 보세요 좀. 네. 이거 꼭 봐야 되는데 네, 이건 진짜 네. 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네, 영상인데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소비자들은 신상만 원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장이면은 이거 취득한 거 막 10년 동안 생각하고 20년 동안 생각하겠지만 예. 콘텐츠는 고작 2년입니다 평균적으로. 길어야 2년이에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야 너 살얼음 걷듯이 살금살금 걸어서 24조, 20조, 19조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네. 매출액 증가율 30%, 40%, 50%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떨어지는 이유가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가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넷플릭스도 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이제 부채가 한
20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매출액 규모가 지금 뭐 40조 정도인데 이게 부채가 저도 오랫동안 한 3, 4년 동안 넷플릭스 재무제표를 봤는데 대출을 네. 받았어요? 대출이 많아요. 대출이 많다고요? 네, 영업이익이 막 8조, 막 당기순이익이 7조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부채가 안 없어집니다. 아 미리 비용 지출하고 나중에 돈 버는 구조라서 그런가 봐요. 네. 이익 영업이익률이 20%가 나와도 아. 부채가 안 없어 차입금이 안 없어집니다. 왜? 네. 왜? 근데 우리 올해 본 거는 내년 내후년을 위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 20%가 나와야 본전인 거예요. 계속 선 투자가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네. 네. 영업이익률 30%는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을 먼저 지급한다는 게 네. 끊임없는 치명 그 네.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데 결국은 그 유저들은 계속 이제 우리 풀 안에 넣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 풀 안에 넣어놓기 위해서 콘텐츠를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럼 마치 막 그거 같은 거죠. 이제 오리가 물에 들이기 위해서 이제 물 밑에서 이제 발장구를 막 치는 것처럼 네. 내 에너지, 내 자원을, 내 돈을 써가지고 그 물에 뜨기 위해서 그 물에 뜬다는 말은 그 콘텐츠 성장률보다 매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그 예. 물에 뜨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건데 예. 발버둥 치다가 막 꼬르륵 꼬르륵 한다. 그럼 주가도 꼬르륵 하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 아. 너무 그게 노골적으로 하지 마세요. 겁나잖아. 꼬르륵 꼬르륵 막 아, 넷플릭스 얘기입니다. 아, 넷플릭스요? 아, 넷플릭스 얘기하죠, 지금? 예. 넷플릭스가 콘텐츠 조달 비용을 네. 투자 자산으로 보지 않고 영업 비용으로 쓰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러니까 투입해 봐야 네. 어차피 그때뿐이야. 그러네. 그러네. 완전 휘발성이 있어. 마치 직원들 월급 보너스 준 것처럼 네. 그때만 좋아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네. 투자 활동이라는 건 원래 해도 네. 되고 안 하는 회사의 어떤 판단해야 하는 건데 네. 이 콘텐츠 자산을 사는 거는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이다. 그래서 영업 비용으로 쓴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넷플릭스의 회계 처리 방식이 네. 맞다라고 맞네요. 보고요. 그러네요. 그런 거 보면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와차의 재무제표 특히 현금흐름표도 영업 활동 현금흐름만 볼 게 아니라 예. 이거 플러스 투자 활동에 들어 있는 판권 구매 비용까지 같이 합쳐서 봐야 된다. 아. 그렇게 보면 영업 적자가 한 200 몇십억 정도 되는 거죠. 영업 적자로 캐시로만. 네. 회계사님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왓챠가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죠. 왓챠는 돈이 없으니까 싸게 만들어서 품질이 이러니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한 달에 만 원 내세요 하면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왓챠는 매출 규모는 넷플릭스랑 또 규모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비즈니스 크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결국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OTT 비즈니스는 이제 소수의 어떤 이게 공룡들 위주로 이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 투자 비용 계속 올라갔고 경쟁이 네. 심화되니까 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 죽어라 하면서 이제 서로 적자 보면서 달리는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너 소수의 두세 개의 공룡이 이제 독과점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콘텐츠 투자 비용도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네. 독과점이니까 이제 나아니면 돈도 없는데 뭐 팔든가 말든가 이제 성숙해지는 내가... 시기가 꽤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왜냐하면 들어와 있는 이제 플레이어 너무 많잖아요. 애플도 있고 막 디즈니도 있고 뭐 난다긴다는 돈 많은 대기업들은 다 들어오니까 예. 치킨 게임이 되게 오래 걸리긴 할 건데 장기적으로는 그 치킨 게임이 몇 개의 플레이어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 또 뭐 있죠?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네. 아마존도 있고요. HBO, 네. 뭐 HBO도 있고요. 이 다섯 개 업체 중에 네. 오늘 저녁에 제일 먼저 전화하는 쪽에 전화 걸어오는 쪽에 저희 언더스탠딩 콘텐츠를 독점으로 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를 계속 이제 투입해야 되는 측면에서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와 반면에 그 상반되는 이게 네. 정말 딱 그 반대편에 있는 회사가 오늘의 집입니다. 오늘의 집. 네. 예. 왜 그러냐? 이것도 손익계산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집. 오늘의 집 이제 손익계산서만 보면. 별다를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매출액 증가율도 오히려 와챠보다 낮습니다.
매출액 1200억, 1176억에 네. 영업적자가 심해졌어요.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33%로 줄었습니다. 네. 어? 그러면 뭐야? 나빠졌나? 나빠졌네. 네. 뭐야? 네. 이게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거야? 왜 이렇게 네.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해서 안 달이야?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비용 항목을 좀 더 봤거든요. 예. 약간 요약한 내용이긴 한데 요걸 봤더니 메인 비용이 일단 지급 수수료가 첫 번째고요. 지급 수수료는 예. 그냥 매출액 대비 30%가 그냥 고정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항상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요 매출액이 1170억 원인데 예. 요게 이 회사의 주로 매출액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커머스거든요. 네. 어, 그거 보고 판매, 판매. 소파 좋네. 그렇죠. 보고 소파 의자, 좋네. 의자 좋네. 조명 좋네. 그거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예. 판매한 거래액이 한 10에서 15% 정도만 매출액으로 잡힙니다. 완전 아. 자기한테 남는 것만 매출액으로 잡히는 그렇죠. 거고요. 수수료만큼만. 아. 오늘의 집에서 보고 네. 물건을 팔면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해드리고 네. 수수료를 받는군요. 그렇죠. 오늘의 집이. 그러다 예. 보니까 작년에 이제 이 회사의 거래 금액으로만 따지면 우리 안에서 결제된 금액으로 따지면 1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아. 그런 거 보면 작은 회사가 아니네. 네. 일단 체급이 좀 다르네라는 느낌이 네. 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15% 결제 받으면 예. 뭐 3% 정도는 PG 수수료, 카드 수수료를 줘야 주고.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매출액의 30% 정도는 그럼 항상 여기는 여기로 돈이 먼저 왔다가 네, 네. 왔다가 나중에 줍니까? 그렇죠. 우와, 와, 좋겠다. 좋겠다. 그렇죠. 그것도 우와. 내 매출액이 한 10배 되는 금액이. 내 매출액은 1,200억인데 1조 7천억이 나한테 들어왔다.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소파를 팔면 네. 일단 나한테 50만 원 들어왔다가. 와, 네. 그 쇼파 파는 분한테 40만 원 주긴 45만 원 주고 그쵸 나머지만 내가 갖는 건데 그쵸 45만 원은 네. 며칠 후에 줘도 되고 한 달 후에 줘도 되고 두 달 후에 줘도 머물러 되고. 있다 네 한 달 아... 전화 오면 안 받아도 되고 와... 네 받아는 줘야죠 네 한 달 한 달 네 한 달 정도 걸린다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제 한 달 거래액이 한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한 달 차인데도 굉장히 느낌이 다르네요 오늘 그쵸 그러니까 사실 먼저 주느냐 네. 조금 이따 주느냐 어차피 줄 돈 주는 건데 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든다. 네. 그리고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그 구조의 차이가 훨씬 커요. 네. 어마어마하게 다르고요. 예. 손님 얘기 좀 더 이어서 드리면 예. 여기는 광고 선전비를 많이 씁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493억, 전년도에 300억 뭐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예. 지금 뭐 TV 광고도 많이 나오죠. 뭐 소녀시대 유나 나와가지고 따라라란 딴 막 광고도 많이 하고요. 네. 어 여기는 지금 보면 이 광고를 쓰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이제 죽지 못해서 쓰는 거냐? 안 죽 그냥 안 써도 되는데 성장을 위해서 빨리 쓰는 거냐?라고 이제 보통 광고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을 꼭 무조건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돼서 쓰는 광고비랑 예. 성장의 속도를 늘리기 위한 광고 선전비. 물론 이걸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는 없는데 예. 따지고 보면 이 회사는 지금 매출액 지금 1200억 중에 요 지급 수수료 30% 나가고 예. 급여 나가고 나면 그 외에 써야 될 비용은 없어요. 물류비가 없으니까. 예. 물론 지금 21년에는 물류 투자하면서 이제 상품 매출 원가 같은 것들이 생기긴 했는데 운반비랑 예. 직접 만들어 파는 그 전까지만 보면 난 중개만 했으니까. 이거 뭐 매출액 대비 30% 하고 나머지 70% 급여 주고 나면은 뭐 광고 안 쓰면 네. 광고 안 쓰면 그냥 이익 나는 비즈니스인 거죠. 전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판촉비도 쓰긴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중개 오픈마켓 중개 거래 중개라는 게 이게 재무적으로는 되게 편안하죠. 예. 내가 굳이 딜리버리 안 해도, 그냥 나 10% 받아서 3% 주고, 7% 나 직원 월급 주고, 예. 그걸로 그냥 뭐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 예. 되는데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달리고 싶은 거죠. 아 이게 지금 경쟁이 심한데 뭐 우리가 지금 MAU 200만 300만으로 만족할 거냐? 광고 선전비 안 쓰고 아끼고 있다가 다른 네. 예를 들면 언더스탠딩이 참다 못해 내일의 집 그쵸. 이런 거 만들어서 그쵸. 광고하면 그쵸. 다 내일의 집에서 사고 네.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는 거죠. 야 우리 지금 200만 300만이 목표가 아니야. 500만 1000만 가자. 그래, 실제로 예. 500만을 이제 21년에 찍었고요. 예. 네. 최근에 찍었죠. 200만을 찍었고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또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이제 현금으로 봅니다. 여기서 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극적인 변화. 극적인 변화가 뭐냐면 예. 지금 이 회사는 아까 적자 폭이 이제 370억이었다면 380억이었단 말이에요. 영업 적자가. 예. 네. 이 회사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플러스 111억입니다. 플러스. 플러스. 작년에는 470억이었어요. 플러스. 전년 줄었잖아요. 전년
줄긴 줄었는데 플러스라는 게 극적인 거죠. 왜 더 들어오죠? 당기 순손실이 377억인데 영업 활동에서 플러스 110억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뭐 무슨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미지급금의 증가. 아까 말했던 한 달치. 쿠팡. 네, 한 달치. 아. 일단 현금이 흘러가고 있다. 내 거 아니지만 네. 내가 돈 받아. 아, 네. 한 달치. 그게 진짜 최고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회사가 좀 뭐 이제 재무제표 공시된 지는 한 4년 정도 됐는데 네. 제가 본 이래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적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계속 미리 돈이 들어오니까. 네. 계속 이제 그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그 거래 규모가 계속 늘어나니까 예. 내 안에 쌓여있는 돈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회사님. 네. 네. 뭐 오늘의 집이 그러리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남의 돈이 회사에 쌓여 있으면 네. 이러다가 이제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 못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고 그러면 횡령? 아니요. 갚아줘야 되니까. 그냥 네. 들그틀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아, 오늘의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네. 비슷한 네. 구조들이 많으니까 네. 네. 만세 부르고 나면 쇼파 값도 줘야 돼, 직원 월급도 줘야 돼, 밀린 세금도 줘야 돼. 근데 돈은 이거밖에 없어. 그럼 무슨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사실 같은 질문이 현금 흐름이 네. 들어왔지만 네. 사실상 빚을 그만큼 빚이죠.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빚인데 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회사들은 성장 속도가 유지되는 이상은 안전하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언제든 성장 속도는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 다 갚아야 될 빚인데 빚으로 성장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 회사랑 아까 앞서 말씀드린 OTT 회사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OTT 회사는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어야 돼요. 판권을 네. 사야 되죠. 예. 지금 이제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자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콘텐츠거든요. 콘텐츠인데 콘텐츠라고 하면 자기 집 자랑하는 콘텐츠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콘텐츠를 누가 올리냐? 유저가 올립니다. 네. 돈을 얼마 가드냐? 안 들죠. 그게 가장 큰 차이. 아, 네. 아까 네. 영화를 계속 사오는 판권비를 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콘텐츠가 유저가 자꾸 올려. 왜? 나도 집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자랑하고 싶으면 페이스북에 들어가고 얼굴을 자랑하고 싶으면 인스타를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집을 자랑하고 싶으면 오늘의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돈 내냐? 회사가 돈 주는 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야 나도 저 집 보면서 나도 이사 가면 저렇게 꾸며야지 이제 막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가 네, 예. 이사를 가거나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악에 맞춰서 야 나도 드디어 자랑할 수 있어.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예. 근데 회사는 뭐 하면 돼요? 거기다가 AI로 요 비슷한 상품들 태그 버튼들 만들어가지고 그 클릭해가지고 우리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 버튼 하나 만들어주는 게 회사가 네. 하는 게 다예요. 아 멋진 비즈니스. 네. 그러니까 그 성장률이라는 게 성장률이 네.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예. 그 성장률을 유지하는 드라이버가 결국 컨텐츠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컨텐츠는 누가 주냐? 유저가 준다. 얼마를 줘야 되냐? 무료로 준다. 컨텐츠가 늘어날 거냐 줄어날 거냐 그거에 따라 그 MAU가 늘 거냐 줄어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뭐 300만, 400만, 500만 MAU가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예. 그럼 컨텐츠가 늘어난 속도도 같이 늘어날 그렇죠. 거예요. 컨텐츠가 늘어난 속도 같이 늘어나면 이 회사의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네. 네. 그러네. 와. 그러니까 성장 엔진이. 그러니까 성장 엔진이 내 돈에 있냐? 남의 시간에 있냐. 즉 이제 그 오리가 물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치느냐 아니면 남이 달아준 엔진으로 발버둥을 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우리도 성화를 네. 하지 말고 우리도 사실은 네. 그냥 알아서 나오게 그냥 우리도 사실은 이재용 회계사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아, 그런가요? 그럼 우리도 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네. 그런데 유튜브가 돈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아, 그러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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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고쳐 먹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급금이 1년에 막 500억씩 늘어나니까 예. 지금 전년도 당년도 1000억에서 1495억 늘어나니까 어머나. 이게 영업활동 현금으로 플러스로 이제 작용한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뭐 네. 뭐 유형자산 취득한다고 해서 뭐 물류센터도 80억씩 짓곤 하는데 네. 그리고 투자 775 받긴 하는데 현금이 안 줄어요. 1560억, 1620억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봤자 네. 투자를 받아봤자 안 씁니다. 왜? 영업 활동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들어오니까. 아, 근데 저건 문제입니다, 진짜. 네. 저렇게 성장도 되고 분위기 좋을 때는 네. 그렇지만 오늘의 네.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네. 점점 분위기 싸해지고 네. 그러기 시작하면 저거 저 돈 다 못 주는 건데. 근데 지금 다 줄 만큼 현금이 있어요. 네, 아까 미지급금보다 현금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네, 현금이 네.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400억인가요 투자 받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 보통 내 돈이 안 필요한 기업을 제일 투자하고 싶어요. 투자가 필요 없는데 투자하고 싶지. 그러니까 그치. 제발 좀 받아주세요. 그치. 저 안 필요한데? 제발 좀 받아주세요. 아 그럼 뭐 기업 가치 좀 한 2조 정도 해주면 좀 받아는 드릴게. 네. 네 좀 뭐 위험하다고 하니까 네. 현금 챙겨놓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나쁘지 않으니까 네. 받아는 드릴게.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 네. 오늘의 집은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왓챠와 이제 오늘의 집의 기업 가치가 이제 비슷한 뭐 그 기껏해야 두 배 정도 매출액에 네. 극명한 기업 가치의 차이가 나는 거는 이쪽은 내 돈이 없으면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돈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회사고 예. 여기는 내 돈이 없어도 지네들끼리 막 뭐 자기들끼리 막 올리고 광고하고 신나게 막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우리 태급 달아주고 비품 팔면서 그리고 또 할 것도 많아요. 옛날엔 가구 팔고 비품만 팔았지만 뭐 집 고장나면 집 수리도 해야죠. 인테리어도 예. 해야죠. 예. 이사도 가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도 팔아야죠. 그 집과 관련된 이제 버티컬 서비스에서 확장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좋네. 거래 금액도 크고. 좋네.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게 보고 나쁘게 볼 요소가 별로 없는 거죠. 맞지. 오늘의 집. 네. 관계자 및 경영진 여러분, 네. 저희 언더스탠딩이 네. 계속 이러면 저희도 오늘의 집 같은 거 할 겁니다. 그럼 아마 매우 피곤해지실 겁니다. 저희는 저희 네. 역할을 할 수 네. 있도록 많이 지원해 오늘의 집이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돼. 잘 고민해 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판사판이 네. 되면 네. 여러 사람 피곤해집니다. 아주. 네. 모래의 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저 정유 회사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유류세 있죠. 유류세. 주유소에서 기름 2만 원어치 넣으면 만 원이 세금이잖아요. 그쵸. 네. 그 세금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먼저 다 정유회사로 가요. 나중에 정산하는구나. 그리고 평균 두 달쯤 후에 네. 국세청에 내요. 회피하죠. 네, 근데 네. 엄청 회피하네. 물론 돈도 중간에 묶이는 거지만 이거에 따른 네. 이자 수익이 생각해보니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언더스탠딩 1,000개쯤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네. 네, 드리고 싶은 말씀 정리해보면 네. 이제 일반적인 특히 기업들이 뭐에 많이 집중을 하냐면 예. 이제 저는 기업의 3요소를 체격과 체력과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 보통 매출액 규모에 이제 많이 의존을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네. 따라오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익이 중요하다. 매출액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익이 네. 공원 이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은 자금도 어떻게 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금. 그러니까 저는 기업의 수준이 체격과 체력과 혈액 중에 제일 후진 거 위주로 기업의 가치가 정해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후진 거 위주? 그러니까 예. 체격과 체력이 좋아도 예를 들어 매출액과 예. 영업이익이 예. 나와도 예. 나쁜 거. 자금이 잘 안 돌아.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예죠. 단점을 중심으로. 예. 제일 약한 거를 예를 들어서 자금은 잘 도는데 네. 매출액이 성장을 안 해. 그러면 그럼 낮아지는 거고 예. 매출액은 잘 나오는데 이익이 안 나오는 규모야. 그럼 결국은 기업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예. 아 그냥 단순히 저 회사 매출액 잘 나오네, 이익 잘 나오네, 이게 아니라 저게 회사 현금은 어떻게 돌지? 앞단에 쓰는 회사인가, 뒷단에 쓰는 회사인가? 예. 그 현금이 어떻게 해야 늘어나는 거지? 그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진짜 중요하구나. 야, 저 지금 네. 청취자님도. 굿즈 팔아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완전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굿즈도 먼저 사오고. 그쵸. 저쪽에서 다 매출이 일어나 네. 우린 나중에 남는 것만 가져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진짜 엉망으로 하고 있구나 우리는. 오늘의 집 관계자 여러분 네. 네. 저희랑 얘기 좀 합시다. 네. 아 진짜 오늘 화나네 또. 네. 자 동양 제일검 네. 이재영 회계사님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